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처음에 경제 지표가 자꾸 개선이 되는 데에 반해서 이상하게 혼조세로 처음엔 출발했습니다. 그랬다가 장 후반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은 나스닥이 드디어 이제 5일 만에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대 지수가 전부 이제 전부 녹색으로 쫙 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모든 그 부문이 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경기 방어주 소재 금융 유틸리티 등 이렇게 해가지고 순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했고 일단 헬스케어하고 경기 순환주는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서가지고 연준에 있는 여러 지방 연준의 의장들이 각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달라스 연준 의장은 또 여기에서 이거 물론 지금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지만 상황에 봐서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약간은 조금 그 선회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논의로 봤을 때 앞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서서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도 중앙은행 특히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제 금리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에 따라 가지고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일자리와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국내 증시도 역시 이쪽 부문은 앞으로 더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서 일단은 일단 여러 가지 유동성을 지금까지 장세를 끌어올려 왔듯이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유동성이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강한 유동성의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증시에서 채권 그 다음에 원자재하고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유동 자금들이 계속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이 대규모의 자금들이 서서히 원자재하고 그다음 부동산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가지고 이 증시는 이제 유동성의 상승세에 서서 이제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봤을 때 하방 압력은 자꾸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앞으로 공매도 외에도 이 외부 충격에 대해서 이 상당히 좀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주에 대해서도 역시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